언제 왔니? 조금 전에요. 얘기도 없이 짐을 옮기시면 어떡해요? 어차피 들어올 거잖니. 그거보다 저녁 내내 어디서 뭐 했어? 다시는 연락 없이 돌아다니지 마라. 어머니. 지금 말할 기분 아니야. 뭔데? 아니에요. 나도 할 말 많은데 다음에 하자. 피곤해. 조은이 이제 어머니 며느리예요. 정말 경우가 없다 없다 그런 사람들 처음 봤어. 왜요? 가. 가서 얘기해. 그쪽에서 원한다니까. 무빈이 손댄 거 사과하고 우리도 사과 받아. 아유, 흥분하지 말고 잠깐만 앉아봐. 더 이상 못 참겠어. 서로 사귀다 헤어지는 수도 있어. 설사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.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. 초원이가 싫대. 초원이가 말렸어. 초원이가? 마음 같아서는 당장 쫓아가서 단판에도 짓고 싶었는데 새파랗게 질려서 울고 있는 초원이 보고 더 이상 심하게 할 수가 없었어. 초원이 불러드려요. 독한 구석 없어서 앞으로도 계속 저럴 거야. 알았어.